오늘의 이야기는 북극곰이 빼빼 말랐어요 입니다. 북극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추위를 잘 견디는 북극곰, 북극여우, 바다코끼리, 물범 등이 있지요. 어느 날 물범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네. 먹이가 어디 있지? 넌 누구야? 물범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눈이 쌓인 하얀 언덕이 꿈틀꿈틀 움직였거든요. 안녕, 난 북극곰이야.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먹이를 찾아다닐 힘이 없어서 누워있었어. 물범은 북극곰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빼빼 말라있었거든요. 물범아, 혹시 먹을 것 좀 있니? 아니, 나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우리 같이 찾아볼까? 하지만 난 움직일 힘이 없어. 나는 좀 잘게. 물범은 힘없이 누워있는 북극곰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돈가스랑 김밥이랑 라면이랑 다 주세요. 배부르면 남기면 되니까요. 뭐 하러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차를 타면 이렇게 편한데. 띠띠 빵빵! 다들 저리 비켜요! 어휴, 더워!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온도가 24도가 뭐예요? 18도로 낮춰주세요! 음식을 만들 때, 쓰레기를 치울 때, 차를 탈 때, 에어컨을 틀 때 모두 온실가스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북극의 얼음을 녹이거든요. 물범은 잠든 북극곰을 위해 먹이를 찾으러 갔어요. 안 되겠다. 그럼 넌 여기 누워있어. 내가 얼른 먹이를 찾아올게. 그런데 한 발짝 뗀 순간 바닷속으로 빠질 뻔했어요. 얼음이 녹아가고 있었거든요. 지구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고 있어. 북극곰아, 어서 일어나. 다른 얼음 위로 이동해야 한단 말이야. 여기도? 어제는 얼음이 녹아서 내 집도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은 정말 너무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힘내, 내가 도와줄게. 저기엔 먹을 게 좀 남아있을지도 몰라. 북극곰은 물범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북극곰이 먹이를 찾고 다시 힘을 얻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오늘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나요?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나요? 에어컨 사용을 줄였나요? 지구를 지키고 북극곰을 살리는 일, 바로 우리의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캐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